신명기 21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1장 10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의 규례와 율례를 주는 말씀인데 그 안에 있는 말씀들이 정말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는 강한 메시지들이 그 안에 숨어 있고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서 그 말씀을 받으려고 할 때 참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21장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은 이스라엘 남자가 적군과 싸우고 나서 이방 여인을 사로잡아서 포로가 되게 한 후에 그 여자를 보고 아내를 삼고자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는 이야기예요. 그 아내로 삼을 때 해야 하는 이야기가 오늘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창세기 6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아내를 삼는 이야기가 어떻게 아내를 삼아야 되는가가 오늘 이 말씀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주고 있는 중요한 의미는 첫 번째로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성경에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 그 사람의 딸은 그렇다면 이방인을 말하고 있어요. 이방인을 자기의 아내로 삼는 이야기.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이방인을 아내로 삼아 구원하게 되어지는 이야기와 연결이 되어집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이야기가 나오죠. 그 흙으로 사람을 짓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넣었으니 그가 생령이 되었다라는 말을 해요. 근데 그 생령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벤하 아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벤하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사는 영, 생영, 리빙 빙이라고 말하는 그 단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으로도 되어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은 그 아담은 로마서 5장 14절 말씀이 오실자의 표상이라 말하면서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 사람 아담이 아내를 맞이하는 이야기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교회인 어린 양의 아내를 맞이하는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라는 걸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리스도가 아내를 삼는 중에 유대인만을 삼는 것이 아니라 이방 여인도 아내로 삼는다 이 이야기예요.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부터 13절 말씀을 찾아서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부터 13절 말씀 찾으셨으면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부터 1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내를 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내를 삼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는 것. 다시 말하면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인 남자가 이방 여인을 포로로 잡아왔는데 그 여자를 보고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3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서 아내로 삼았을 때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과 연합하면서 네피림이 나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을 아내로 취하였을 때 그 사람의 딸들과 연합이 되어졌다라는 이야기는 사람의 딸들이 갖고 있는 그 세상적인 것들과 연합이 되어져서 자녀를 낳게 될 때는 네피림, 타락한 자를 낳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이 세상에 있는 것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것을 짝하여서 연합하여 질 때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짝해진 연합화되어진 타협되어진 그러한 자를 낳게 되어져서 타락한 자가 나온다. 그러한 그리스도인을 낳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신명기 21장 10절로부터 14절은 그와 같은 일을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너희가 혹 그 이방 여인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를 취하고자 한다 하자. 그를 아내로 취했을 때 반드시 지켜야 될 몇 가지의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 그리스도가 우리를 아내로 취하였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어졌을 때는 똑같은 조건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조건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첫 번째로 하는 것이 12절 말씀에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라고 말해요. 여기서 집이라는 단어는 바로 이스라엘 집. 이스라엘 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방인이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고 하나님과는 멀리 떨어져서 외인이라고 말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약속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고 소망이 없던 자였던 거예요. 그러한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집으로 들어가서 한 가족, 한 권속이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의 백성, 그의 나라, 그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라. 그리고 13절의 말씀을 보면 포로의 의복을 벗기고 네 번째로는 한 달 동안 부모를 위하여 애곡하게 한 후에야 그 남편이 되어지고 아내가 되어질 수 있다. 첫 번째 머리털을 밀고 두 번째 손톱을 베고 세 번째 포로의 의복을 벗고 네 번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라는 걸 우리가 하나씩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머리를 밀다. 우리의 머리를 민다라는, 머리털을 민다라는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자, 머리. 그러면 이 머리는 바로 우리의 주인이 된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머리털은 이 머리를 보호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머리털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 머리털을 밀지 말아야 하고 미는 이야기가 사사기를 가보면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볼 때 삼손은 날 때부터 나시린이었을 때 그 머리털을 베지 말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머리털을 베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의 권능, 그의 능력이 그와 함께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삼손이 그 머리털을 밀었을 때 그에게 있었던 능력이 사라짐으로써 삼손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능력을 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삼손이 가졌은 머리털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방 여인이 머리털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가 믿던 신이 자기의 구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 밀어버리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방인으로서 이방 신을 섬겼던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렇죠.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었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겼던 자들이에요.
그것들이 나를 구원하고 그것들이 나에게 이 땅에서 행복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이 모든 것들을 벗어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단의 권세를 진멸한 것은 사단은 우리에게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는 걸 나타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이룬 그 열 가지 재앙도 똑같은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신 중에 신이 되시고 단 한 분의 구원이 되신다라는 것을 나타낸 것이고 그들이 애굽을 나와서 홍해가 그들 앞에 가로막힌 것을 갈를 때에도 모세의 지팡이를 사용하면서 그 물을 갈랐던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나타냈던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바로 그 물을 가른다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이 지팡이는 바로 십자가의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 십자가의 능력이 어떤 일을 했느냐? 우리 시편 74편을 찾아보시겠어요? 시편 74편 13절에서부터 14절 말씀. 시편 74편 13절에서 14절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오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서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아멘.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신 것이 모세의 지팡이로 홍해를 나눈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다. 사단의 권세가 용의 머리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바로 이 용의 머리를 그 권세 능력을 깨트리시는 단 하나 우리 주만이 구원의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리오야단의 머리를 부수셨다. 리오야단은 꼬불꼬불한 뱀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용이라고도 말하고 뱀이라고도 말하는 거 계시록 12장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용, 뱀, 마귀, 사단 이것은 한 이름으로서 바로 어둠의 권세자 사단의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리오야단의 머리를 부수고 용의 머리를 부수셨다. 다 이 세상의 권세자들의 머리를 부수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바다는 세상 권세자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와 능력 또한 말씀이에요. 이 세상의 이론, 어떤 논리,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이론과 어떤 그 가르침을 따라서 그것이 나에게 어떤 행복을 줄 수 있고 나에게 어떤 구원을 줄 수 있다고 믿게 하는 모든 다른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신 거예요. 단 하나 우리의 구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라는 것.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줬다라는 것을 나누신 것이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로 나아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을 보면은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자, 그래서 이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그 남자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머리털을 밀어야 된다라는 얘기는 이방신을 섬기고 나에게 구원이 되어졌던 그 모든 것들을 반드시 제거하는 것이 먼저 있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바로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도록 먼저 그 머리에 모든 것들을 제거해 버려야 한다라는 거죠. 여자들은 머리에다가 어떤 표식을 가지라라고 말하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진 교회는 예수님이 반드시 우리의 머리가 되어져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길러라고 말하는 거. 머리에 어떤 표징을 가지라고 하는 것 이것이 그냥 비유로 말씀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영적으로는 우리 주 예수님만이 바로 나의 머리가 되어지는 나의 주권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그 손톱을 베라라고 그랬어요. 손톱을 베라. 이 말은 우리의 손에서 손이 힘을 갖고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손톱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손, 모세가 호렙산에서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발견했을 때 하나님이 네 손을 네 품에 넣었다가 꺼내라 했더니 그 손이 문둥병이 바랜 것을 보게 돼가지고 다시 그 품 안에 넣었다가 빼니까 손이 여전해져서 온전하게 되어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손이라는 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무엇인가를 하는 거예요. 또 지팡이를 잡은 것이 손이에요. 근데 그 지팡이가 첫 번째 던졌을 때 뱀으로 변한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의지하고 있는 것, 무엇인가 뭔가 일을 할 때 의지하고 있는 것이 사단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붙잡고 있고 그것을 일을 할 때 힘이 되어지고 있는 손톱, 이것을 대어버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의지하는 나의 능력, 이것을 제거해 버리라, 이 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힘의 능력이나 내 손의 어떤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겸손한 마음,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집, 하나님의 성전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권석이 되려면 반드시 머리털을 밀고 손톱을 밀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머리가 되어지고 또한 나의 모든 일을 하는 일에 능력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과 함께 온전한 연합이 이르는 준비를 해야 하는 심령이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포로의 의복을 벗어버려야 하는 거예요. 포로의 의복. 이 사람들이 입고 있는 그 옷은 그 사람이 어떤 자가 되어지는가 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에게는 포로의 의복을 입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어떤 옷을 입은 자이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옷. 처음에 아담이 범죄를 하고 나서 그들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어요. 하지만 그 무화과 나무 잎은 절대로 자기들의 수치를 가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옷을 벗기시고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무화과 나무 옷을 벗어버리고 가죽옷을 입혀주신 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가 입혀주신 옷은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만 되느냐 하면 먼저 입었던 옷을 반드시 벗어버려야 합니다. 근데 그 먼저 입었던 그 옷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골로새서 3장 9절에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라고 말해요. 또 에베소 4장 22절에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는 것은 내 육체의 욕심,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살던 내 행위구나 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내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24절 말씀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옷을 입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옛사람,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살던 그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진리의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포로의 옷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종살이를 하는 걸 말해요. 그럼 종살이를 하는 포로의 옷은 바로 애굽에서 입었던 종의 옷입니다. 애굽에서 입었던 종의 옷, 그 옷이 바로 우리가 예수 구습을 따라서 입던 옷이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 말씀, 우리가 죄에게 순종을 하면 죄의 종이 되어지고 의에게 순종을 하면 의의 종이 되어진다. 그래서 옷을 입는다는 것은 순종함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말에 순종을 하느냐? 마귀의 말에 순종을 하면 죄의 종이 되어지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에 순종을 하면 의의 옷을 입게 되어지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 말씀 찾아서 우리 한번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라는 것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말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와 함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는 것은 죄의 사람을 따라서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에 내 옛사람을 못 박힌 것은 딱 바꿔서 말하면 세례라는 표현으로 신약에는 말하고 구약에선 할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골로새 2장 1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육체의 할례를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죄의 몸, 이 포로의 옷을 벗어버리는 것은 죄에게 더 이상 종노릇하는 그 행위, 그 옛사람을 더 이상 살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정욕을 따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으심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 바로 포로의 옷을 벗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와 사망을 못 박으셨기 때문에 이제 내 믿음은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고 죄에게 두려워 떠는 것도 아니고 그 죄의식에 사로잡히는 것도 아니고 더 이상 육체 욕심을 따라 사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 그걸 다시 말로 의의 종이 되는 것을 말하고 그리스도와 합해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사는 사람, 의로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이 이제 포로의 옷을 벗고 신부의 옷을 입은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포로의 옷을 벗겨주시니까,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름다운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 옷이 의의 옷인 거예요. 그 의의 옷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옷을 벗어버릴 때만 입을 수 있는 옷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을 때 이것이 신부로 단장하는 것이고 혼인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포로의 옷을 벗지 않고는 결단코 신부의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옷은 믿음의 옷인 거예요. 이 옷은 내 심령이 십자가에 못 박아진 할례받은 옷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는 의의 옷을 입은 자요, 믿음의 옷을 입은 자요, 생명의 옷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의로 사는 의인이 되어진 자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요, 믿음 안에서 생명이 내 안에 왕노릇하도록 사는 자가 바로 이 포로의 옷을 벗은 자인 것입니다. 내가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어졌다. 이것을 그냥 안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의의 옷을,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로서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야 연합이 되어져요. 부모를 위한 애곡을 하는 한 달의 기간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어지기 전에 먼저는 우리는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거짓의 아비 마귀께 속한 자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귀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부모는 마귀예요. 그 마귀 에게 우리가 속하였기 때문에 부모를 위해서 한 달 동안 애곡하는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아져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의 심판에 처한 마귀가 받을 심판, 거기서부터 벗어난 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다른 하나는 그 회개와 함께 감사로 애곡하는 것을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그 마귀가 받을 심판에서부터 내가 벗어난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 왜? 부모 안에서 내가 마귀에게 속한 자가 돼서 마귀의 속성을 가지고 이제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에 놓이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행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내가 그 심판에 처해져서 똑같이 마귀와 함께 심판에 처해질 수밖에 없었던 내가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신부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 심판에서부터 건짐을 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하나님 앞에 눈물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라. 여기서 말하는 한 달의 의미는 한 의미를 갖고 있죠. 한. 하나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이에요. 한 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 아멘.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 70일에가
7일에, 62일에, 한일에 이렇게 나눠져서 표현이 되어져요. 자, 70일에, 7일에, 62일에, 한일에. 그 한일에는 무엇인가? 그 한일에가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인 거예요. 70일에도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이요. 마지막 한일에도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인데 여기서 한 달 동안 애곡한다. 자, 이것은 이 땅에 하나님이 이루게 될 이 땅의 심판의 때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연합이 되어질 때에는 이 땅에는 그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심판의 때에 애곡하는 역사가 반드시 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애곡하는 심판의 때. 그러나 그 애곡하는 심판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부가 되어진 자들은 눈물을 흘리지만 그 눈물은 바로 심판 가운데 놓여진 자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일이 있지만 또한 구원을 받은 자는 그들 때문에 애통하며 회개하는 기간이 또한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자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진 자들이 온전히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져서 그의 아내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의 기간이 필요하고 이 네 가지의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혹 그가 미움을 받아서 버려지게 되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왜 아내로 취해졌던 자가 미움을 받아서 버려지게 되어지느냐? 그리스도의 신부로 택함을 받아서 믿는 자가 되어지는 그러한 일이 이방인 가운데 있게 되어지지만 그 중에 미움을 받아서 버려지는 자도 나오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버려지게 되느냐? 로마서 1장 28절 말씀 우리 찾아보시겠어요? 로마서 1장 28절 말씀 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왜 미움을 받아 버려지게 되어져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어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대로 가게 한다는 거예요. 14절 말씀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그냥 그들을 가게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창세기 10장을 가면 그들이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들이 바벨탑을 쌓은 이야기가 창세기 11장에 나오죠. 왜 그들이 바벨탑을 쌓게 되어져요? 4절 말씀을 보면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아니하도록 자기 스스로가 하늘 닿게끔 우리의 이름을 내고 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지지 않고 하나가 되어져서 뭔가를 하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 되자예요.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예요. 이것이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모두가 너희들이 믿는 신이 다 하나야. 그래서 하나가 되자는 일을 하고 있어요. 화평하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흩어짐을 면하자, 힘을 합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가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지 이들이 하고 있는 일과 같은 일이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9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했다. 그래서 그 혼잡하게 했다라는 이야기가 confused라는 영어로 해석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confused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발알 이게 무엇을 말하고 있냐 하면 바로 바벨론이 섬겼던 바벨이라는 신과 같은 이야기예요. 근데 이 벨이라는 신이 바로 바벨론에서 섬기는 신인데 이 바벨론이 계시록에 가보면 17장 18장에 음녀로 표현이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섬기는 신이 벨이고 그 바벨론이 음녀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이것이 바로 히브리어에서 표현하고 있는 비밀의 뜻이 이것이 창세기 11장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다 한 이 부분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이 혼잡하게 하는 일을 바벨론 이 벨이라는 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흩어져서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합해지면 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해서 자기 이름을 높이기 때문에 근데 이 일을 지금 이 세상이 마지막 때 이와 같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왜 계시록 17장 18장에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그것을 음녀로 표현하고 있느냐 이것이 말하고 있는 건 이 마지막 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교회가 이와 같은 음녀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사람들을 다른 복음으로 혼돈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섬기지 못하게 하고 바벨론의 신 벨을 섬기게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으로 마치 구원이 있는 것 같이 하지만 실제로 구원이 아닌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하는 그와 같은 우상을 섬기게 하는 교회를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내를 택한 자들이 이방 여인들이 아내가 되어지지만 이 아내를 택한 자들이 바로 그 머리털을 밀고 손톱을 깎고 그 피포로의 옷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애통하는 심령이 되어지지 않으면 결코 아내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이러한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교회 모습을 갖고 있지만 그러한 자를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혼동케 해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게 해요? 심판의 때에 심판을 받게 두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십자가를 믿고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만을 주로 섬기고 십자가를 따라서 바알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건져내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는 자는 어떤 자들이냐면 남은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남은 자는 어떤 자예요?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던 자들이에요. 엘리야 시대 때 7천인을 남겨두었다. 그 엘리야 시대 때가 도대체 언제냐? 엘리야의 영이 오겠다고 했을 때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엘리야 영으로 왔다라고 말했고 지금 이 시대가 바로 나팔절의 시대와 같이 지금 복음이 나팔이 부러지고 있고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케 하는 시간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때는 바알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로 섬기는 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그리스라를 구원하는 역사 바로 신부들을 맞이하게 하는 은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이방인들이 절하지 않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진 자들이 되어지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신명기 21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이 이방 여인을 취해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이 일을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방인으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려면 반드시 죄의 속성이 되어졌던 나를 벗어버리고 나에게 신이 되어졌던 우상을 벗어버리지 않는다면 그리고 애통하며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이 오실 때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그의 장막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절이 되어지고 절이 되기 전에 40일을 눈물로 애통하며 회개하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한 달 동안의 애곡과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기 전에 정말 회개하는 심령들이 온전히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될 때이냐? 예수님 앞에 돌아가야 될 때예요. 내가 정말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려고 하고 있느냐? 예수님은 나를 신부로 맞이하시길 원하시세요. 나를 사랑하세요. 나에게 연연하세요. 나를 아내로 맞이하길 원하세요. 그렇다면 내가 그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머리털을 밀고 손톱을 깎고 포로의 옷을 벗어버리고 애통하는 그 기간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심령으로 우리 주 예수님 앞에 우리는 돌아가시기를 그래서 그의 온전한 신부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